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3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을 맞이해서 기분 좋게 이번 한 주일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아주 유명하고 재미있는 곡을 한 곡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무슨 곡이냐 하면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쾌혈 넘버 334번, 작품 번호 17번, 라 장조 제3악장 미뉴엣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아, 그곡 하실 겁니다. 모차르트 하면은 이 곡을 연상할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곡이 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희유곡을 한 30곡 정도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이 3악장 미뉴엣이 됩니다. 디베르티멘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정이나 귀족 사회의 하나의 오락 음악이며 모음곡이 됩니다. 모음곡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의 악곡을, 예를 들어 충곡이나 이런 여러 개의 악곡을 조합해서 만든 곡이 모음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디베르티멘토는 4개에서 10개 정도의 이제 그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6악장으로 된 곡도 많이 있습니다. 이 334번도 6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곡이 미뉴엣이 두번 나옵니다. 3악장에도 나오고 5악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악장이 너무나 유명하죠. 들어보시면은, 아주 귀에 익은, 곡이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디베르티멘토 희유곡은 부담 없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1779년, 잘츠부르크에서 작곡을 한 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차르트 하면은 이 곡이 연상될 정도로 유명한 곡,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쾌혈 넘버 334번, 이제 작품 번호 17번 라 장조 3악장 미뉴엣을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 또 마치는 한 주일을 마치는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기분 좋게 마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